안녕하십니까. 준벅TV 준벅입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네요. 아무튼 오늘 하게 된 콘텐츠는 니 곤충 궁금하니 코너입니다. 소름. 얘 미치면 미치려면 곡대 미쳐. 아 부끄럽네요. 처음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곤충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근데 질문을 하나씩 하나 둘씩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아, 봅시다. 곤충 아카데미라는 카페인데요. 이쪽 카페에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분 네 분께서 여쭤보셨네요. 꽃사슴님, 꽃사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궁금한 곳이 있습니다. 지파리가 무성생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파리라고 하는 게 어떤 파리인지 모르겠어요. 파리목에 해당하는 곤충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봤을 때 아마 초파리와 다른 파리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무성생식이 아닙니다. 네,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계시고 짝짓기를 한 걸 보신 게 맞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 초파리 같은 경우에 막 집단적으로 군무라고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뭉쳐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성생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파리 같은 경우도 막 집에서 보면은 과일이 있는데 갑자기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없다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왔던 과일에 초파리 알이 묻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화를 해서 짝짓기를 해서 계속 개체를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성생식을 합니다. 아무튼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우리 꽃사슴님이 질문을 하나를 더 해주셨는데요.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지능이 얼만큼 되는지 되게 막 키우는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지능이 그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뭐 지능이 있다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지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작은 미물이어도 생각은 있지 않을까. 본능에 충실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지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 일단 곤충도 눈이 있고요. 촉각을 느끼고 미각을 느끼고 다 느낄 거예요. 오감을 다 느끼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리나 투명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곤충들이나 새들 같은 경우는 그 투명한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육통에 갇혀져 있을 때 막 분명 저쪽에 잔디밭이 보여, 저쪽에 막 이런 물건이 보이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못 가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투명한 벽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한 공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사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능이 있어서 답답한 것도 있고 오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지당하니까는 그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으로 그리고 이라크. 와우. 저는 레바논 파병 갔다 왔지만 이분은 이라크를 갔다 오셨나봐요. 이라크 닉네임 이라크님께서 여쭤보셨네요. 갓 우아한 번데이가 펌핑을 하면서 무게가 증가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일단은 곤충은 각 곤충마다 그 벌레에서 번데기로 넘어가는 시점,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시점, 이 각 시점마다 엄청난 생체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종영 유충에서 번데기로 넘어간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번데기로 넘어갔을 때 번데기 시기 초기에는 그걸 이 뭔 개소리야? 유충에서 번데기로 넘어갔을 때 그 번데기 초기 시기는 이제 그 유충의 장기를 성충의 장기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생체 메커니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번데기가 막 꾸물꾸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번데기 초기에 자르면은 아마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잘라보긴 했는데 잘라봤는데 액체처럼 그냥 흘러내리면서 그냥 죽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액체로 변환을 시키면 액상으로 다시 변환, 몸 자체가 액상으로 돼서 다시 기관을 잡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막 이렇게 웨이브 타면서 꿀렁꿀렁 하면서 이제 성충의 장기로 변환시키는 그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식의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단계일 거고요. 현대의 초기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무게가 늘어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성충의 장기를 유충이 번데기가 돼서 성충의 장기로 변환하는 시점에서 변환이 돼가기 때문에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겉에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틴질을 구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이 정도면은 고민 해결? 오케이. 다음은 이제 고프로 카페에서 물어보셨어요. 고프로 카페에서 물어보셨는데, 앞에 F토스터라고 닉네임이 F토스터님입니다. F토스터님께서 엄청 조그만 빨간색 벌레는 뭔가요? 점 같은 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점 같은 애. 이 세상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이없네. 엄청 조그만한 빨간색 벌레 어디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나가다가 낙엽에서 보셨다고 이파리에서 보셨다고 했으면은 응애, 전박이 응애, 전박이 응애 종류가 칠리 이리 응애, 뭐 칠레 이리 응애, 이런 뭐 외래 종이니까 볼 수는 없고, 아무튼 응애 종류일 수도 있고요, 진드기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빨간 거 무당벌레, 그리고 빨간 거. 빨간 거? 여드름? 당신의 여드름. 뭐냐? 다음. 방가방가. 아이디가 방가방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가방가님께서 어렸을 때 나름 곤충 덕후였어요. 여름밤이면 설탕물이나 잼을 참나무 같은 곳에 발라놓고 생에서 잡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영상에서 장수풍뎅이, 땅속 곤충을 잡아봅시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여기다 달아드릴게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길 보시면 제가 잡고 있는 곤충이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에도 있고 전국에 있지만, 현재 이제 환경오염이나 뭐 기후변화 아니면은 뭐 서식지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개체수가 줄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체질을 많이 다니긴 해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나 어떤 사람은 야 구라치지마 이 새끼야 하면은 막 100마리 1000마리 막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가 많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해 서식지가 줄은 거는 확실해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도 참나무 군락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참나무가 요새 많이 시드름병 때문에 죽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개체수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은, 성충의 수명은 짧아요. 길면 6개월,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애완용을 말고 야생에서 길면 6개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충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고.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안 되시면은 개별적으로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지 광팬님. 거미한테 물리면 아픈가요? 거미한테 물리면 아프냐? 개미한테 물리면 아픈가요? 아프죠. 거미한테 물리면 더 아픕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오케이, 설명 해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곤충학자가 되고 싶은데 진로 방향을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질문은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곤충학자가 되고 싶었을 때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인터넷도 메가패스한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곤충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곤충을 다들 더 깊이 하는 시기였어요. 지금 뭐 식용곤충이나 뭐 여러 애완곤충 때문에 많이 퍼졌지만, 그때는 애완곤충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저의 얘기를 잠깐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공룡을 좋아했고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곤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곤충학자가 되고 싶은 꿈으로 곤충 도감만 외우고 있었어요. 정말 곤충 공부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곤충 도감만 외우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를 갔어요. 가서도 곤충 도감만 외우고 있었어요. 웃기죠? 곤충 도감만 외우면서 채집만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모모 고등학교에서 학교 공부로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곤충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곤충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여러 착오가 있다가 4년제 대학을 가게 됐고, 지금 석사를 하게 됐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고 있고, 곤충 관련 직장까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뜻 대로 잘 되고 있고요. 아까 그 다른 두 분께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4년제 대학을 목표로 자연과학 계열이나 농대, 농과 계열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은 자연 계열이니까 수학을 좀 하셔야겠죠.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영어 진짜 못해요. 네, 왜냐면 곤충을 국명으로만 알고 있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명을 알고 있어야 해외 곤충까지도 많이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곤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금상첨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곤충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곤충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대학교마다 아마 곤충학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외국 안 나가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단은 국립대 같은 경우는 곤충을 거의 다 배울 수 있어요. 예로 얘기하자면은 서연고, 뭐 그리고 전남대, 안동대, 무슨 충남대 뭐 등등 여러 국립대학교 많잖아요. 제가 아는 대학교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저 대학교 많이 몰라요. 그래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곤충학을 배울 수 있고요. 사립대에 가도 곤충학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4년제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고 석사를 진학을 하시면 돼요. 석사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곤충을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느끼셔야 돼요. 곤충의 분야가 뭐가 있냐. 생태학이 있고요. 그리고 곤충 분자생물학이 있고요. 곤충 생리학이 있고요. 등등 이게 곤충 분야가 많아요. 그쪽 관련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든지 찾아뵙고서 조언을 구하고 그쪽 석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석사로 들어가고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학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곤충학자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곤충 공부도 좋은데 곤충 공부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곤충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한국의 곤충 커뮤니티에 곤충에 막 곤충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공부 열심히 했냐?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 끝에 곤충학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뭐 질문 몇 개와 그리고 곤충 진로 상담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남겨드리든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더 긴 문장으로 해서 제가 작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분명 끝까지 안 보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니 곤충 궁금하니 코너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질문, 어떤 답변을 드릴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구상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복TV였고요. 다음 주에 봬요.